안녕하세요. 쌍둥이 중에 쌍입니다. 쌍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저희가 네. 원래 매주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휴무. 그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휴무인 이유가 이제 저희는 사람이 쉬기보다는 이제 동물들이 쉬어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거의 하는 일이 일정이 친구들을 좀 산책을 시켜줘요.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할 것 같아서 산책이 필요한 친구들이죠. 그죠? 산책이 필요한 친구들, 좀 활동량이 넓은 친구들은 제가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시켜줍니다. 말 있고 당나귀. 말은 없고요. 당나귀, 말. 이제 말 종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젖소, 강아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운동을 좀 시켜줄 거예요. 타조는 산책 뭐 시키나요?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타조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운동을 좀 시켜줄 거예요. 운동 겸 산책이죠. 이 친구들도 이제 소화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 운동 양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시킬 거고 운동 이제 산책을 어떻게 시키냐? 어떻게 시켜요? 그냥 걸어다니는 저희는 항상 그냥 걸어다니는 거죠. 원래 운동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은 좀 동물들이 운동은 되지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는 좀 같이 뜁니다. 저희의 건강도 챙기고 동물들의 건강도 챙기고 끼기 가자! 끼기 가자! 아, 왔다! 우리 끼끼도 여기 있어요! 끼끼 어디냐? 오랜만이네. 끼끼가 감기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이제. 그쵸? 야, 줄 너무 어떻게 해. 지금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모래 샤워. 기분 좋으면 땅을 파가지고 발로 이렇게 땅을 모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래를 만진 다음에 거기에 뒹구는 거 기분 좋아서 아 모래 샤워.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지? 본인은 모르고? 그지? 산책이 아니고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운동.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위가 소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먹어요. 얘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운동량을 해줘야 이제 소화도 되고 안,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죠. 말은 운동을 안 시켜주면 배에 가스가 차잖아. 응.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시켜줘야 되고 당나귀들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저희 말 키울 때 운동 시켜보면 땀이 나 몸에서. 아. 털이 막 젖어 이렇게 땀으로. 그 정도로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 끼끼랑 야 끼끼랑 형 도끼랑 좀 친해지길 바래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맞지? 둘이 친해요? 끼끼랑? 아니 안 친해. 안 친해. 아니 좀 어색해. 어 무서워. 동태 무서워? 서로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애시라 애시라 눈을 좀 맞춰봐. 눈을 이끼야 한번 봐봐. 동태 동태 봐봐. 봐봐. 아 싫어. 좀 이제 좀 친해져. 아니고 원래 가운데에 서서 이제 채찍이라 하죠. 채찍을 때리진 않고 소리, 채찍으로 소리를 내요. 휙휙 소리를 내면 사람은 가운데 있고 얘가 이제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아~ 계속. 그래서 이제 땀을 내게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쩡이가 보다시피 살이 많이 쪄가지고 쩡이 운동시키는 거. 저기 쩡이는 아 내가 운동하는 거 같은데?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나귀 뛰는 거 보고 싶어요. 다 뛰는 거요? 네. 저기 시키면 안 돼요. 안 좋은 예. 얼들어.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요 이게. 안 좋은 예. 다 들어봐. 됐어. 뛰어서? 당나귀의 울음소리입니다. 이것도 좋아서 우는 거예요? 뛰어서가 아니고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아, 암컷이 울었어 저기서. 아. 아 암컷 소리 듣고 얘가 뒷풀이 우는 거야. 글로 가려고 지금 계속 가려고. 아, 암컷한테 가려고? 근데 얘가 진짜로 여기서 저희까지 한 300m 정도 되잖아요. 200m? 네. 되잖아요. 찾아가. 오. 진짜로. 장나귀들이나 말들, 노새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전쟁, 막 말로 전쟁할 때 그때 저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딘지 몰라. 내가 어디에 막 적진으로 막 싸우다가 어딘지 몰라. 노새를 앞장 세워놓으면 노새는 집을 찾아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오. 자기 집을 찾아가니까. 기소공격이 다 있어졌구나. 원래 이렇게 옆에서 시켜줘야 돼요. 키키한테 계속 가져줘. 이렇게 옆에서 돌면서 얘가 막 말을 안 듣는다면 이제 줄을 텐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핸들링이죠, 핸들링.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쩡이는 그냥 무작정 앞에서 뛰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뛰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옆에서 붙어서 같이 돌면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야. 뛸 때는 이제 좀 이렇게 텐션, 줄의 텐션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운동을 다 하고 멈출 때에도 바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일로 와, 천천히 일로 와, 걸어가면서 일로 아 얘도 좀 릴렉스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로 와. 이거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잡아 이렇게 잡아 잡고 있어 이렇게 잡아 손 떼보세요. 안 돼. 끼끼 운전해요. 지금 혼자 집 찾아가는 거예요? 어, 나쁜 거예요. 얘 지금 보고 싶은 거보다. 와이프, 와이프, 애식도 아니라. 아, 뭐 나도 뛰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어디야? 얼른 가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강아지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는데 근데 지금 강아지들이 끼끼를 잘 못 봐서 얘 같이 있어도 되는지 한번 보고 간단히 해야지. 지금 봐봐. 견원지간이라는 게 있잖아. 아 앙숙보 견원지간이라잖아. 그 견원이 개랑 원숭이. 원숭이. 물리신 건 아니죠? 응, 물리진 않았어. 물릴 뻔했어. 주머니 안에. 이름 얌전히 있어요? 야야야야. 쉬는 날마다 산책을 시켜주면 엄청 좋아요. 밥도 잘 먹고. 냄새 만들어가 정신없어. 근데 좀 짧게 잡아줘. 낙지사 어디 갔어? 위에. 아 여기. 아, 왜 저기 낑겨서 자고 있는 거야? 끼도 물 대신 이온 음료로 갈증을 달랩니다. 아 음료수 좋아해요 끼끼가? 아니 일반 음료는 안 되고 네. 강아지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좀 애들이 막 더위에 지쳐서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이제 이온 음료들 뭐 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해질 음료이기 때문에. 그거 되게 맛있게 먹는데?